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물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정의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집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잠언 말씀. 끝없이 잠언을 묵상할 수는 없어서 묵상 본문 편성을 두 달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 부분 1장에서 9장까지 있는 부분이 사실 잠언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데 매일의 본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한 주간 대충하면 잠언의 핵심이 그냥 슉 다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부터 또다시 묵상을 허덕이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며칠을 더 말씀을 나누는데 설교는 아니고 말씀 본문 공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씀을 차곡차곡 잘 읽고 또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를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누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매일 말씀을 우리가 직접 묵상하고 또 나에게 적용시키고 깨달음을 직접 적는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면 말씀을 별로 배우려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도 큐티하고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인도 그 매일의 말씀에 대해서 다 할 순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복음적인 시선에서 이 본문 말씀을 비추고 또 우리에게 적용점도 찾아보는 말씀을 적게 되는데 제가 복음인을 읽어보느냐 앞에 있는 장별요약도 읽어보느냐 근데 글쎄요 읽어보시는 분이 절반이 넘을까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복음인을 항상 읽어보신다. 뭐 가끔 읽어본다가 아니라 항상 읽어본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여기는 절반 좀 넘으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안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저도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큐티에 유익이 되도록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쪼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되면은
성도들은 다 자기들이 알아서 큐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내가 큐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큐티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자신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더 이상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제가 하루에 수백 개씩의 큐티가 들어오는데 날마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경향들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아마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면 그냥 습관처럼 알아서 큐티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매번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안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는 거죠. 성령이 이제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줄 아니까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이상이 잘 보이지 않고 희귀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서 영감과 깨우침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매너리즘에 빠졌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그래서 영적인 지각이 희미해졌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고요. 어제 주일 묵상 본문은 제가 토요일에 말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주일 말씀은 잠언 1장 7절이 핵심적인 주제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또 나중에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저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진정한 예배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추상화돼서 내가 어디서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는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잠언은 없고 그런 성경 말씀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여기고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가족을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은 언제나 해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비유했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 되어야 한다. 내면화 된다는 것은 나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거기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품이 된다는 것은 과일의 속과 비유했습니다. 과일의 속이 익어가는 것, 그건 과일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과일의 속은 대부분 다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모든 영양분, 모든 수분이 다 밖에서 주어지고 그 자신은 통로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자기 안에 성품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1장에서 서론해서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품은 이제 능력이 되어야 되죠. 과일의 속이 익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단맛이 스미죠. 단맛이 스며서 그 과일의 성격을 결정하죠. 이게 포도인지 자두인지 아니면 키위인지 망고인지 딸기인지 수박인지 체리인지, 체리는 했나요? 네, 아침부터 과일 제목이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 속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실천, 능력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추상적이에요. 말씀을 실천한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입에 달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적용을 거의 안 하는 경우, 저는 양육반을 하면 구체적인 적용을 하라고 거의 인두로 당근질을 하듯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저에게도 누가 그렇게 밀어 세워야 됩니다. 결단을 눈에 보이고 돈이 들고 발이 움직여서 정말 부지런해지는 결단을 하루에 두 개 이상씩 매번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단들을 맨날 우리에게, 아이에게 친절한 말을 해야 되겠다,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고만고만 비슷한 얘기를 매번 돌아가면서 이건 돌려막기죠. 내게 부족한 부분을 한 4개, 5개 정해놓고 매번 돌아가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이건 돌려막기죠.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은 돌려막기가 아니죠. 이 골목으로 저 골목 맞고 저 골목으로 이 골목 맞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길을 갈 수가 없죠. 앞으로 안 간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 큐티 안 할 때는, 양육을 안 할 때는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결단을 하라고 밀어붙여요? 여러분 누가 밀어붙여요? 안 그러죠. 그러니까 고작 성경 좀 더 읽어야 되겠다. 그게 아마 최고의 희생적인 결단일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아니 아예 뭐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다 그런 걸 쓸 때가 없었잖아요. 설교 듣고 누가 결단을 해요? 오늘 말씀이 와닿았어? 아니야. 오늘 왠지 산만해서 안 와닿았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계속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했다고 보세요. 그게 성품이 되겠나? 그게 자기에게 내면화가 되겠나? 절대로 안 되죠. 그리고 그게 뿐만 아니라 자기 결단을 통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태도가 되는 거죠. 이 태도라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이라든지 그런 표현보다는 태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빛깔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빛깔처럼. 아, 저 사람의 특징처럼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교역자들로 따지면 어디 신학교 다닐 때 아니면 우리 직분을 가지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 세례받고 예수 처음 열심히 믿을 때 그때 잠깐 나타났던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 과일이 언제 한번 있었던 그것 하나로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죠. 예. 계속해서 그 작용은 일어나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체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게 잠언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31장에 가면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31장 10절인가요?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예, 31장에 전반적으로 길게 나오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여인이 짝을 맞춰서 잠언이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이제 의인화되어서 예, 지혜 여인이 성문 앞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혜는 선지자의 음성이 되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미련하고 패역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 신명기의 단어죠. 슉, 돌아서라는 말씀이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고 퇴보하고 그리고 멸망하는 자리에 그리고 그 재앙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그를 아는 지식과 그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는 일에 너희들이 서라. 예.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근본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가 1장 9절 이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것은 내 아들아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혜자가 그 제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친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자 중에 친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하는 열 가지 교훈, 열 가지 교훈의 그 형식을 빌려서 제가 첫 번째 그 교훈은 첫날 토요일의 말씀이 길었기 때문에 거기 아버지의 첫 번째 교훈이 나타나 있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제가 복음에서 까마귀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오늘은 아버지의 혹은 지혜의 스승의 두 번째 교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악인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지혜는 어떻게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보호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아버지의 두 번째 교훈, 지혜자의 두 번째 교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언은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큰 복과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큰 복과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27절, 19장 23절에 보면 그 얘기가 거듭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다. 샘이라는 것은요, 마르지 않고 계속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명의 샘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메마르듯이 뭐 큐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지치듯이 피곤해 보이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여성교회나 아니면 뭐 안내위원이나 그래가지고 좀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네. 늘 새롭고 그리고 늘 신선하고 늘 솟아나죠. 생명의 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 한국에 가면 무진장, 장수라는 동네가 있죠. 근데 그 장수가 아니라 오래 사는 장수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경은 장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장수는 10장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은 지금 다 잠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피난처가 있습니다.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없죠. 이 세상에 죄 때문에도 환난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면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하얀 옷에는 뭐가 묻게 돼 있어요. 검은 옷이면은요 묻어도 묻는 게 아니에요. 검은 옷도 묻나? 근데 하얀 옷은 무조건 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얀 옷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면 마귀가 유혹하기가 좀 좋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단이 유혹하기가 좀 좋냐고요. 예수님 정말 사랑해. 그리고 말씀에 사모해. 그러니까 비슷한 이상한 이야기로 이단이 유혹하기가 좀 좋냐고요. 나이롱 신자는요 유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관심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유혹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다미성교회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일 때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여러분. 예. 나중에 사기극인 게 드러나긴 했지만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럴까 봐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갔던 거죠. 그래서 유혹이 항상 있고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피난처를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혼자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성도는 그런 데서 자꾸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피해자처럼 처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줄 때에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큰일 난 것처럼 같이 무너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추스리고 수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럴수록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율법적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 그래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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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겠구나. 예. 당한 사람을 누가 얼마나 더 헤아릴 수 있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예. 잘못하면 요벳의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있다는 걸 깨우쳐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큰 복과 상이 있다고 세 번째 얘기했죠. 네 번째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22장 4절에 나오죠.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그냥 물질적인 세상이잖아요. 요즘 자꾸 뭐 교회 개혁, 교회 갱신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주님의 교회를 뭘 어떻게 갱신하겠다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을 어떻게 개혁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을 제가 어떻게 개혁할까요? 비난밖에 더 하겠어요, 그죠? 제가 이 사람을 비난하면 이 사람이 개혁이 되나요? 절대로 안 돼요. 교회를 옮기겠죠. 난 은혜 받는 말씀을 받고 싶어. 나를 개혁하려는 사람 앞에 난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그런 거겠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개혁의 대상으로 본다는 건 문짝이나 아니면 어떤 뭐 방구들이나 방구들 오랜만에 써보네요. 아니면 뭐 형광등이나 그런 게 개혁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인격을 개혁한다는 말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예, 물을 드리는 거예요. 물을 드리는 거예요. 죄도 물을 드리죠. 죄가 우리한테 너 지금 너를 죄인으로 만들 거야 라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은밀하게, 예, 이에 안 좋은 단 것을 계속 줘가지고 이를 썩게 하거나 몸에 안 좋은 것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가 하게 만들어서 속에 모든 장기를 망가뜨리거나 그 방법이 쉬운 거죠. 마찬가지로 은혜도 그보다 더한 방법으로 우리를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단맛이 스미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움이 우리 안에 비추고 스며서 나도 모르게, 물론 내가 거기에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압도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개혁을 한다. 근데 그 개혁의 제일 1차적인 이야기들이 뭐냐면요, 물질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물질적이 되어 간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질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교회가 예산을 바로 쓴다, 바로 쓰지 않는다. 뭐 그 정도 부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음식점이나 회사나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상호를 달고 있는 그런 게셰프트들이 전부 다 물질적인가요? 물질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죠. 그러나 재정 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건강하냐, 뭐 그걸 따져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회계사들이 이런 회사나 영업을 하는 모든 가게들을 한번 이렇게 회계사들이 전부 다 컨설팅을 이렇게 해보면 전부 다 부정부패가 거기에 다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갱신을 얘기하는 분들이 전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물질적이라고 스스로 비난하는 것은 얼굴에 침뱉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물질과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한편으로는 그걸 또 개혁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모순이죠. 남반구의 가난한 나라와 저개발 국가와 그리고 아직도 헐벗는 아이들 혹은 불이한 대우를 당하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혜택이 나누어져야 될까? 북반구의 혜택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될까? 우리가 단기성교 자주 가던 카메룬 접종률이 1%가 안 됐으니까요. 0. 몇 프로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몇 프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크게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백신 정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흘러가게 하고 각성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인간의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물질 자체가 부정하고 더러워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르게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 예언자들에게 우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는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들은 이런 말에 쉽게 휩쓸려요. 왜 휩쓸리냐면 그냥 별로 하기 싫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근거를 세워주는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들에게 이렇게 돌았던 유행했던 표현이 있어요. 한국교회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11조 장사하는 집단이다. 그게 미국의 한인교회들에서 이렇게 돌았어요. 아마 평신도들이든지 아니면 목회하다가 그만둔 목회자들이든지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돌을 거예요. 영향력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단지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깊지 않은 신앙 공동체들을 다 흔들어서 흩어버려요. 제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야기를 하다가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세우고 선교의 일도 감당하고 전에 우리 교회 와서 그 난민과 실크로드 선교, 실크로드는 실크로드 알죠? 그 실크로드 루트, 중앙아시아 또 그 실크로드였던 그 길에 있는 나라들 선교하는 거죠. 주로 무슬림 지역들이 많은데 거기를 이제 선교하고 또 후원하는 이제 실크로드 선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선교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말씀들을 쭉 했는데 그때 박정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루 저녁 말씀하셨죠. 그분 거제도에서 목회하세요. 거제도 고현에서 목회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열심히 하고 깨어 있고. 근데 거제도의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있게 모인다. 이게 좀 낯설잖아요. 거제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교회가 선교사 450명을 후원하고요. 또 선교 일에 또 어떤 프로젝트를 후원하는 게 또 100여 개를 후원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제도에서. 대단하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굉장한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방에 그렇게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섬겨놓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영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여기 뭐 디아스포라 생존하기에 바쁜데 뭐 디아스포라 300교회 유럽 그거 너무나 허황된 거 아니냐고. 허황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한 10분의 1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10분의 1이면 30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늘려가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소원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독 실업인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수입 계획을 세울 것이냐 지출 계획을 세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고요. 예. 수입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논리적으로 편하죠. 그래야 그걸 가지고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수입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는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지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출 계획을.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쉬워요? 쉽습니다. 지출 계획은요. 돈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지출 계획 세우는 건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수입 계획을 세우는 것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가 있어야지. 예, 그게 들으려면은 엄청나게. 예? 뭐 작은 식품점, 레스토랑 해가지고 언제 수익이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그걸 세우려면요. 아마득해요. 아마득해. 그냥 임금이나 제때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요. 예,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물론 돈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그런데 지출 계획을 세우니까 되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10년 동안 지출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신 게 분명한 거야, 분명한 거야. 예? 그런데 재고를 털어보니까 집이 두 채야. 근데 지출 계획이 한 번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을 안 주신 거예요. 복 받을 일을 안 한 거야. 집은 두 채야. 그지만 안 팔으니까 집이 집이지 뭐. 그죠? 예. 그러다 돌아가신다고,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면 자식들이 싸우겠죠. 집이 두 채니까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 두 채를 어떻게 할 거야? 자식들이 싸우는 거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고 저주지. 그래서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출 계획은요, 빌 게이츠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빌 게이츠를 아무나 하나. 네. 자기 재산의 거의 90몇 프로를 재단에 희사하고 그리고 일찍 저기 은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무나 하나 빌 게이츠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건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되게 복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자식들 싸우게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출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거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복이라고 자아 비판해요. 제가 보니까 복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기복신앙이라고 자기를 비판하고 있어요. 그럼 복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안 받겠다고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사회주의자예요? 예. 그렇게 늘 비판적인 시선과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비판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김밥 한 줄을 싸서 그걸로 이윤을 남긴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물류업체 알바 전선에 이렇게 같이 가신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예. 정신없이 일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해서 400유로. 그것도 보니까 제가 임금이 세요, 아주. 제가 유학생할 때 생각하면요. 예. 한 시간에 20유로 그렇게 주는 데 없어요. 뭐 아주 옛날에 서독이 경제가 좋을 때 벤츠나 슈투트가르트 가서 알바하면 그때 그 정도 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제가 주물 공장에 가서도 일해봤고 그러지만요. 손톱 빠지고 그래도 몇 푼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별로 받지도 못해요. 삼계대로 가서 일해봐야 별로 받지 못해요. 캐시어 해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캐시어 같은 거 해도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아요. 물건은 물밀듯이 오죠, 물밀듯이. 그리고 조금만 늦으면 줄 적은 대로 사람들을 바꿔 타죠. 네. 그래서 정신없이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RD 같은 거는 현금만 받아가지고 이거 세는 것 엄청나게 빨리 세고 엄청나게 빨리 찍어야 됐어요. 그렇게 숙달되고
해도 돈 얼마 못 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주님 앞에 영광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출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 다섯 번째,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31장 30절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예. 잠언의 마지막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심에, 예. 중심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 중심으로 자로잡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이 내면화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정직함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또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예, 모티베이션의 말씀이 있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가 또 나옵니다. 이 잠언이 보니까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과 선물의 약속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비슷비슷한 얘기라고 보는 사람은 처음부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생각도 없고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는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예, 지혜에 대한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런 모티베이션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동기부여를 가지라는 거죠.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고 내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그런 거죠. 예.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예. 지혜와 명철,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을 지었던 그 유명한 장인들, 그들에게 적용되었던 표현이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적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약속하고 있는데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모하고 또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맞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오지만 누가 그 말씀들을 사모했나요? 한마음께 사모하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이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옆에 교회나 어디 가서 보세요. 교회 다니는데 사모하나? 안 사모하죠. 안 사모. 예.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명철을 두고 그리고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 여인은 광장, 성문 앞 광장에서 소리를 질러서 말하는 거예요. 슉, 돌아오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돌아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보는 것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으니까 그걸 안 사람이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요. 그래서 진주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역시 그것을 사는 거예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다. 예, 그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그와 함께 길을 가는 예, 그 가운데 믿음의 선물이 오죠. 또 그 가운데 그런 좋은 사람들을 네트워크를 시켜주시죠. 또 그가 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시죠. 들의 곡식과 밭의 채소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이지요. 그리고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예, 아까 지식과 명철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에 대해서 얘기했죠. 지식과 명철도 같은 말이죠. 예,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어떻게 사용할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성막을 짓는데 온갖 색실과 수실들을 가지고 엮고 꼬고 하면서 하늘의 모형대로 성막을 짓는 거죠. 예. 어떤 분이 광야에서는 정말 형식이 없고 화려한 것이 없었다. 그래서 광야에 있는 교회는 정말 소박하고 하나님만 봤다 그러는데 그건 틀렸어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멋지고 화려한 성막을 짓습니다. 단지 그것을 들고 갈 수 있을 뿐이에요. 그렇듯이 그들에 있는 금과 순금과 은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직물과 재료들을 총동원해서 가장 영광된 교회를 그들은 지었어요. 가장 영광된 교회를 지었어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었던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런 명철과 분별력과 그런 색감각과 그런 파인하이트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런 감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그냥 두루뭉실해서 그냥 감사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입니다. 완전한 지혜,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선물이 있는데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예, 내면화되는 축복입니다. 예, 단맛이 스미고 하나님의 영양소가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 육에서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혼에 이게 담긴다. 우리 안에 혼에 담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로 작정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 육으로 그게 들어온다.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어요. 영혼 육에 대해서. 이게 내면화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뭐 그래 나 장수도 싫고 나는 재물도 싫고 뭐예요 그러면은요. 칭찬도 나는 공치사도 싫어요. 오래 사는 것도 싫어요. 뭐 피난처 별로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 가셔야지. 복 없는 인생이에요. 복 없는 인생. 영향력 없는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향이 있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내면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렇죠? 마음에 들어가. 마음에 들어가야 머리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마음은 내가 정말 담고 싶어하는 가장 깊은 자리예요. 그게 머리가 됐든 무슨 횡경막 어디가 됐든 아니면 심장 부위가 됐든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을 담고 싶어하는 것, 그곳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에서 뇌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고 어디로도 가겠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지식은 하나님이라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 사랑,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빨리 요약해놓고 그 다음에 깨달음과 결단 한 두 줄 쓰고 그냥 끝내지 말고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곱씹어서 자꾸 읽어보세요. 입에다가 자꾸 붙였어요. 예. 여러분 얘기 쓰는 건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곱씹어 보세요. 특히 1장, 2장, 3장은 좀 그렇게 하세요. 자꾸 읽어서 외우듯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 악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 이 말씀은 이 악인이 뭐 눈에 보이나? 악인은 늘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올 적에 우리에게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에 돌도 피할 수 있어. 가시와 돌만 있다는 게 아니지만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죠.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1절은 내면화되는 축복이 맞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켜 명철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는 거고요. 악인에게서 지켜주는 것. 12절 15절 읽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제 얘기 듣다가 지금 졸거나 그만두시거나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오세요. 성전으로. 자리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와야지 말씀을 듣고 버티고 앉아있지 집에서는 못 버티실 거예요. 버티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예. 복이 있을 거예요. 지혜의 복이 있을 거예요. 예, 악인에게서 지키시는 지혜는요. 그러니까 지혜가 말뿐이거나 생각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죠.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경외한다. 무슨 능력이 있냐고요. 옆에서 누가 눈만 흘기고 가도 열받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나에게 힘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음녀에게서 건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예. 음녀는 성경에서 예, 바벨론으로 상징되기도 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예, 고대로부터 있었던 그 예, 음녀들, 창녀들 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호세아가 생각나게 하죠. 그리고 예언서들이 예, 북왕국의 그 유명한 예언자들이 생각납니다. 또 신명기가 생각납니다. 예, 음녀는 그런 거죠.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과의 미로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불신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은 20절에서 22절 그리고 그 지혜를 사랑하는 자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 시편 23편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다시 같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더 많이 설명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를 우리의 성품으로 내면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기도 하신다. 과일 나무를 심으면 과일이 속이 꽉 차고 단맛이 스미고 겉에도 보기 좋게 되어서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팔릴 수 있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믿지 못해요. 율법은 행하는 거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자기 완결적이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끝판왕이에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다가 낙심하거나 얼굴이 회색으로 변해 있거나 아니면 시들시들하는 사람은요, 뭔가 길을 잘못 간 거예요. 뭔가 길을 잘못 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갈 겁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나는 피니시 라인까지 갈 거라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끝까지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서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적힐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방이 감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적힐 거예요. 근데 명단에 빠졌네요. 가나다에서 많이 빠졌네요. 어디 갔어요? 어디? 딴 데 갔어요, 이분은. 믿다가 뭔가가 틀어졌는데 낙심했어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길을 지키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의인의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묘비에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 복음의 사람이라고 기록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묘비 명예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록될 겁니다. 저희가 내후년에 우리 창립 25주년 때 임직도 하겠지만은 저희가 디아스포라의 별,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직분을 제때 받지도 못했지만 여기저기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주회를 섬기는 디아스포라 일꾼들을 우리가 시상하자. 어디도 그런 데가 없어요. 해외 떠돌아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섬겼다고 시상하는 교회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없었죠. 제가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가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도 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체코 프라하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서도 그 교회를 또 잘 섬기고 뭐 우리 교회에서 양육을 받았다고 늘 우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가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그러고 있죠. 그런 분들이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를 가면서 정말 눈물과 기도로 섬기게 될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사랑할까. 큐티집을 갔다가 자기들이 깔고 또 설득하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들도 들리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들에게 별을 달아 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별 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25주년에는 그런 일들을 하자. 여러분 중에도 혹시라도 여러 교회를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게 쓰임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자녀에게 가문에게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대가 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지혜 사랑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